안녕하세요. 오늘의 색입니다. 오늘은 그리드를 이용해서 정확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율을 이렇게 맞춘 상태로 이만큼 삼각형이 보인다 그러면 나도 여기 이만큼 삼각형이 보이고 이쯤에 눈썹이 지나간다 그러면 나도 눈썹이 이쯤에 지나가도록 맞춰주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격자 모양을 이용해서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방법인데 집에서 혼자 그리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과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과 그림을 보시면 그리드를 그릴 때에는 여기다가 선을 그려주실 거예요. 그리드에서 중요한 건 비율 잡기인데요. 이 격자 무늬를 정사각형으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에 하나를 그어주고 이렇게도 사이즈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기준으로 끝나게 가운데가 오게 중요한 거는 가로 세로 비율이 같아야 돼요. 직사각형은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나온 걸 자로 하면 훨씬 정확하겠죠? 이건 일단 잘 보여야 되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 건데 대강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정사각형은 여기도 그려볼게요.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비율.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 그리드가 작아지든 커지든 변하지 않고 형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4, 4, 16칸 이만한 거를 저는 한 요 정도로 옮겨볼게요. 요거를 반으로 나누고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도 가운데로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 선을 훨씬 연하게 그리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일 때 이제 보시면 여기는 다 그냥 사과가 차 있어서 의미가 없고 이제 여기 윗칸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칸 가운데 그럼 가운데쯤에서 사과가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요 모서리쯤에 이렇게 걸리죠. 여기 요렇게 그럼 나도 여기 모서리에서 걸리게 여기서도 대강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요 정도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어주고 여기 모서리 살짝 요만큼 세모가 남게 걸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도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줄수록 좋아요. 여기도 모서리 요쯤에서 딱 걸리고 수직 수평 보는 법을 알려는 드렸지만 사실 그게 혼자서 할 때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꼭지는 위를 좀 넘어가죠.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드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래서 조금 복잡한 형태를 그릴 때나 형태를 좀 정확하게 빨리 잡고 싶다 할 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사과가 이 비율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칸이 정사각형 비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으로 그렸다. 16칸을. 그러면 사과가 여기 두 번째 칸 가운데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사과가 모양이 아주 압축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형태가 비율이 완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사각형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정사각형을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과로 쉬운 거를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그리드를 매번 만들려면 엄청 귀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투명 파일에다가 연필이든 펜이든 아무거나 자국 나는 걸로 미리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내가 사진을 아래에다가 뭘 넣든 예를 들어 인물화를 넣어도 저는 이거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얘는 2cm 간격으로 만들어둔 거고 좀 세밀한 걸 그려야 될 때는 작은 칸 이거는 만들다 말았는데 이거는 3cm 간격이에요. 에이 안돼
아기 깼어요. 이렇게 넓은 거 하나, 칸이 좁은 거 하나 만들어 두시면 계속 그냥 반복해서 쓰실 수 있어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A4 사이즈니까 그냥 A4 클리어 파일에다가 끝에 다 안 해놓고 가운데만 해둬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쓰면 되니까 이때 선이 뭐 요런 데나 이런 데 한 군데 정도는 딱 떨어지게 걸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 그리드 그리드 주의점은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자로 그을 때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만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디테일한 느낌들은 눈으로 보면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인물화나 다른 거 그릴 때 그리드를 쓰면 장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 수평선 축, XY 축을 이용해서 이 위치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위에서 뭐 색깔 2.3 왼쪽에서 1.2 정도의 위치에 눈끝이 있다 이런 건데 우리가 보는 눈이 진짜 부정확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면서 와 내가 진짜 나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 그리드를 쓰면서 그리면 좀 더 절절하게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 계속 잘못 보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지만 혼자 그릴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드가 선생님처럼 똑바로 보아라 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충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드를 그리는 거 그리는 게 차라리 그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만 옮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도움이 1도 안 되는 그림. 당장 그 그림 하나는 어떻게 그릴 수도 있는데 뭐 길게 봤을 때 뭐 그림 실력의 향상이라던가 그런 거에 정말로 도움 1도 안 되는 분. 차라리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서 수직이랑 수평을 보는 방법을 좀 익히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법한. 얼추 위치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턱 위치 이런 거 보면 좀 퍼즐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우 턱들이 딱 이런 모서리에 걸려주니까 너무 편한데요? 위치 잘 잡았다. 그리고 아이폰 쓰는 분들은 사진 편집할 때 그리드 생기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릴 때는 그거 사용해서 수직 수평 보시면은 되게 편한데 그것 또한 꿀팁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도 이 그리드 이용해서 꼭 한번 그려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